경우는 가운데가 꽉 차 있잖아요. 가운데를 해야 되고 연생도 이거하고 이것이 제일 나이가 많이 묵었어. 요거는 주춧질하고 안 해. 얇잖아 이게. 이거는 요걸 뽀르면서 같이 잘라버려도 될 거고 이것이요. 이것이 더 가운데가 있잖아. 요것이. 그리고 이제 위에를 봤을 때 넝쿨 가지는 크게 많이 없으니까 덤불 가지는 없으니까 가운데 핏이 들어오는 위주로 하고 나이 많이 옷으로 한다 하고 조금 더 두꺼운 것을 자른 게 더 좋아. 이 양이면 더 두꺼운 거. 그럼 이걸 자른 게 낫지. 이거 자르면서 이것도 잘라버려야지. 자, 그러면 주춧진 잘랐어. 그럼 신촌은 이제 신촌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신촌은 이거 다 짧은 거 다 잘라야 되고. 이것도 이렇게 꺾여 있을게. 이것도 잘라버려야지. 그건 왜 잘라는 거야? 심 얇아. 신초 정리는 이렇게 하면 되고, 이제 여기서 올라왔어. 이제 아까 그, 뭐야, 그죠. 주춧기는 정리, 이제 하는 날 다 끝났어. 이제 그래갖고 요거 드는 날, 전전가에 든 날 왔는데, 요거 같은 경우 가운데로 또 솟았지, 이렇게. 이 가지 자체가. 그러면 이제 요것도 잘라주고, 그러면 지금 높이도 낮아야 되지만, 핏이 확 들어오잖아. 일단.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안으로 들어온 가지, 병든 가지, 이렇게 안쪽으로 향한 가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잘라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하는 거고. 그럼 높이 자체도 확 낮아졌지. 그럼 요거 같은 경우도 자, 이것이 있어요. 스타는 이것이 있는데, 이렇게 가갖고 여기서 막 옆에서 이렇게 빗살민기로 나와. 그러면 나중에 딸 때도 힘들고 이게 처지고, 지랄이요. 그러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아래로 내려간 가지 있지. 두껍더라도. 여기서 적당한, 여기서 자를 수도 있고, 응? 내가 과일이 달린다고 상상을 하면 쳐질 거 아니야. 여기서 자를 수도 있는데, 이왕이면은 그 나무 수세를 봐갖고, 여기 잘라도 수확량은 확보되겠다. 판단되면 여기 자르고, 이렇게 하면은 안 쳐지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스타의 특징이 이렇게 쭉 가가지고, 이렇게 빗살, 갈비대맹기로 막, 그 가지는 그 아래쪽을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은 처지지도 않고 바람도 통하고 과일도 크게 열고 딸기도 좋고 지금 요것도 요렇게 가갖고 빗살맹기도 났던 걸 잘랐었던 거잖아 이게. 네. 그럼 여기도 지금 얇으니까 여기도 여기 중에서 이렇게 그냥 잘라주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럼 확 빛이 들어오잖아. 그럼 수확할 때도 편하고 고생 안 하고.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성목은 무조건 한 나무에 한 개만 자른다고 고정관념 하지 말고 한 개, 이것도 지금 방금 여러 개가 났던 건데 그 중에서 가운데를 자른다든가 가운데가 텅 비었는데 또 가장자리로 여러 개 날 수가 있거든. 그거는 위에 뭐냐 이런 얇은 덤불가지가 많이 붙은 주춧기를 자르고 덤불가지가 많이 안 붙어있다 하면은 그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더 이왕이면 두꺼운 걸 자를 거. 네? 그렇게 하고, 그것이 잘라진 다음에는, 이, 신초들이 올라온 화분 같은 경우는, 신초에서 모나미 볼펜 기준으로, 두께가 모나미 볼펜 이상이면 살려두고, 모나미 볼펜보다 낮으면 자르고, 이럴 수도 있어. 모나미 볼펜 두께가 대여섯 개가 될 수도 있어. 그러면은 신초는, 세 개 이상은 남겨놓지 마. 모나미 볼펜 두께로 10개가 나버렸어. 그러면 거기서 좋은 것만 남겨놓고 7개 잘라버려. 그리고 이제 위에는
그렇게 정리하고, 빗살같이 생긴 것은 아래를 자른다. 항상 위를 자르는 게 아니고 아래를 잘라주면 이렇게 나무가 확 올라서거든. 그리고 높이 조절은